미야고 피처. 저희가 막 이러고 할 순 없잖아. 난 당신 오징어 잘 치우고 좋은 사람인데 못생긴 사람. 오늘도 시작되는 건데 라떼. 이시원 선수 라떼 본 적 있나요? 네. 아 그래요? 아. 내가 차세대 해설위원이야. 진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왜냐면 그 이시우 선수가 이제 현역으로 더 뛰고 나면 이선규 해설위원의 해설이 약간 노세화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어떻게 감히. 아, 또 왜 그래 또. 아, 또. 네? 그러면 혹시 이종경, 최천식, 이선규 이 해설위원 세 분 중에 내가 세 분보다는 날 것 같다. 아, 다 세 분 다 너무 잘하시는데. 아, 그럼 김세진, 김상우, 김요한. 이재영. 아, 저요? 네. 아. 자, 하나 뽑아주세요. 일단 뽑으세요. 남는 거. 네. 박경민 선수가 소개하는 김선호 선수. 그는 누굴까요? 부담은 두고 자신감만 들고 무대에서요. 아, 그 여자들이 네. 하는 거랑 남자들이 네. 하는 거랑 다를 때. 저희가 막 이러고 할 순 없잖아. 해도 돼요. 네? 해도 돼요. 부담은 두고 자신감만 들고 무대에서요. 지금 당신이 얼마나 신나고 가슴 뛰는지만 전달해도 성공입니다. 울지 마세요. 올 시즌 스타트업 한 현대캐피탈 김선호입니다. 야, 오. 야, 깔끔하네. 깔끔해. 저희가 막 이러고 할 순 없잖아. 이슈 선수가 소개하는 박경민 선수. 그는 네. 누구일까요? 박경민 선수, 혹시 믿고 좋아하는 신 있어요? 난 당신. 나로 말할 것. 코트의 수호자 2020-2021 시즌 현대캐피탈을 수호하기 위해 캐슬에 입성한 박경민입니다. 야, 멋있네. 상남자야. 야. 난 당신. 박경민 선수가 소개하는 제가 소개한 아, 예. 아, 저 안 할래요. 아니. 김선호가 소개하는 이슈 선수. 그는 누구일까요? 이슈 선수 그거 알아요? 사람들한테 이슈 좋아하는 사람 손 접어 했더니 지구가 반으로 접힌 거? 나 지금 멕시코잖아. 현대캐피탈 비주얼 담당 이슈입니다. 야. 오늘 제 그 의상이 일반적인 의상이 아니에요. 위아더 퓨처라고. 내 안에서 꿈틀대는 새로운 세계 난 키워가겠어. 위아더 퓨처! 여러분은 위아더 퓨처입니다. 예, 선물 해드리려고. 현대캐피탈 퓨처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떼창으로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내 안에서 꿈틀대는 새로운 세계 난 키워가겠어. 위아더 퓨처. 야, 이거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질문을 또 해서 솔직히 본인 잘생겼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니에요. 최천식, 문성민, 김요한, 이시우. 솔직히 이시우 빼고 세 명 중에 한 명은 내 밑이다.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최천식. 여기까지가 마음은 있으나 안 된다고 누군 있어요? 네. 과거의 팀 선배 뻘 되죠?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핸드 프린팅 있는 것 같은데? 아, 이성규 위원 있던데? 그친가 보. 원래 평균 나이 둘 많았으면 22세인데 아... 이슈 선수 와서 지금 23.6세로 올라가고 제가 갈가 먹은 거예요? 먹은 거죠. 올린 거죠. 근데 어느덧 이제 중고참이 됐어요. 그쵸. 어때요? 아직 그런데 그렇게 실감은 못 하겠는 게 네. 제가 아직 좀 그래도 네. 생각이 좀 어리기 때문에 네. 애들이랑 그래도 뭐 세대 차이는 크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2020년 2월 25일 라떼맨을 찍으려고 왔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막 한창 또 시국이 갑자기 변하는 상황이어서 녹화를 못 했는데 네. 그때 출연진을 보면 저쯤에 이시우 선수. 네. 응? 그 옆에 전광인. 그 옆에 신영서. 그 옆에 문성민. 아, 이 라인업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세대 차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랑은 좀 그래도 너무 형들인데. 그쵸. 네. 누가 제일 세대 차이 났어요? 광인이 형이 네. 그래도 그때 아마 단어 맞추기 이런 거 했을 거예요. 아마 네 글자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네. 근데 그때 그거 보면서 좀 세대 차이를 느꼈고요. 아, 그래요? 잘 못 맞추더라고요. 딱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모르더라고요. 전광인 형은 네. 그렇게 모른다고 그쵸. 했는데 이시우 선수는 얼마만큼 많이 아는지. 못 맞추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나이 들어가지고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슬세권. 아, 저 알아요. 네.
슬리퍼 신고 어디든 좀 주변에 갈 수 있는 그런 편한 곳을 술세권이라는 것 같아요. 야, 정답입니다. 맞아, 원래 역세권이라고 그러잖아. 여기 있는데. 근데 술세권이 이제 슬리퍼 신고 뭐 주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거. 맞죠? 오저 치고. 아, 저 알았는데. 아. 오징어 저리 치고. 아, 혹시 맞아요? 혹시 맞아? 아니, 그쪽 보고 한 건 아니에요. 아, 그쪽이 그쪽이라고 하니까 더 기분 나쁘네. 그쪽 서운해 하지 마세요. 나는 이선규 위원이 더 잘생겼다고 생각해. 이슈 선수보다. 어디 끊으시죠? 오징어 저리 치고. 네. 아, 정답. 네, 정답. 오늘의 저녁은 치킨고? 오! 저요. 오, 예. 네. 오늘 저녁 치킨고? 둘이 똑같은 얘기 한 거 아니었어요? 아, 근데 오, 잘한다. 오늘 저녁은 치킨 고보다 오징어 뭐라고요? 오징어 저리 치고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오징어 저리 치우고 그걸로 갑시다 앞으로는. 아, 오징어 저리 치우고. 갑통 알. 어, 정답. 야, 오. 갑자기 통장 알거지. 본인 얘기는 아니죠? 아, 그럼 저는 아니죠. 어, 예. 본인 얘기.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통장이 잔고 많은 거 맞나요 혹시? 오저 치고. 자, 답을 좀 알려주시면.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를 해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줄여? 노캡. 노땅 캡시러 이런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아까 오징어 쳐 머리 쳐 이거랑 아니 그러니까 노땅 캡시러도 그냥 왼손 써서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오른손 써서 노땅 캡시러. 아, 네. 오른손 잡이라서. 오른손 잡이. 좋 못 사. 좋은 옷 못 사 입을 것 같아? 좋은 옷 못 사 입을 것 같아. 못 사 입을 것 같다. 땡. 좋은 사람인데 못 생긴 사람. 그런 걸로 갑시다 그냥. 오케이 오케이. 네. 이시우 선수가 했던 라떼는 말이야. 아, 나 이거 좀 지우고 싶다. 굳이 하나 뽑자면 대학교 때 좀 9시만 되면은 이제 동생들한테 과자 좀 사다 달라고. 라떼는 솔직히 진짜 라면까지 끓여왔거든요. 봉지 라면 두 개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그 뽀글이? 네, 뽀글 해가지고 부어서 손으로 이제 양념 다 비벼서 막 갖다 주고 이랬거든요. 형들한테? 네. 대학교 때요? 네. 성균관대? 네. 아. 전광인 형 엄청 먹었겠네. 아, 광인 형이 대표팀에 있어서. 김선호 선수. 어느덧 나도 중3이 되고 고3이 되고 대학교 고참이 됐어. 그럴 때 한 번쯤은 내가 했던 라떼는 말이야. 딱히 없는데 네. 고등학교 때 네. 수업이나 갔다 오면 네. 이제 방 들어갔을 때 딱 네. 누워 있으면 네. 라떼는 형들이 네. 들어오면 바로 일어났는데. 혹시 본인이 했던 라떼는 말이야? 저는 아쉽게도 저는 착한 선배였기 때문에 라떼는 단어를 쓴 적도 없어요. 저는. 야, 경민이가 선호 죽이네. 어? 제가 네. 알고 있는 얘는 네. 그 학교에서 제일 사이코였다. 아, 그래요?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다. 자, 갑시다. 이때 갑시다. 선호 선수가 하겠습니다. 제가 알던 금민이는 절대 착한 선배가 아니고 후배들 이제 괴롭히는 걸 취미로 하는 선배였습니다. 그런 사실 인정 절대 못하고 자기도 뭐 다른 저랑 같은 처지 같은데 왜 이렇게 폭로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든. 저는 서운했던 거 말하겠습니다. 네. 아까 없다며. 선호 선수가 이제 방귀를 많이 껴요. 아, 근데 이게 진짜 뿡이 아니고 진짜 번개 치듯이 그냥 방귀를 껴요. 야, 소리가 큽니까? 횟수가 많아요? 냄새가 나요. 아, 네. 세트에 종합 세트에 다 있어요. 듣기 거북합니다. 방귀 좀 그만 껴. 평소에 잘 안 끼는데 진짜 얘만 보면 좀. 아니,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게 더 사이코 아닙니까? 아니, 근데 냄새 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소리가 큰 거죠. 근데 얘도 껴요, 똑같이. 아, 그래요? 얘도 껴요. 자, 훈훈한 마무리. 자, 훈훈한 마무리 한마디씩. 이때까지 했던 말 다 장난이었고. 너밖에 없다. 또 훈훈한 한마디. 첫 번째 했던 얘기는 장난 아니었고 진심인데. 그래도 너랑 같이 이렇게 프로팀에 같이 와서 좋고 다행이다 생각해. 사랑해. 야, 야. 도드람 2020-2021 V 딱지 리그. 이런 식으로 딱지 잘못 접으면 화가 나야 돼. 열이 받아야 돼. 박형야. 와, 이게 와.
이제 와. 나 이제 형이야. 누가 되는 거야? 제발 그만 그만. 자, 어르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자.